자, 그래서 박재민 시작하겠습니다. 대화 파트 C의 16 기초 회화. 뭐 배웠어요? 금지하는 행동 말아요. 오케이. 15에서는 뭐예요? 이 이전에는 뭐 배웠어요? 15에서요? 네. 물건을 상태 말하기요. 아닌데요. 아니요? 15에서는 뭐 하라는 거 배웠는데요.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손 드세요. 이런 거안 배웠나요? 자, 15에서는 뭐뭐 하라는 거 배웠고요. 16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 배웠습니다. Don't Don't run. 그럼 만약에 뛰어라 라고 시키고 싶으면? Run. 그렇죠. run이죠. 자, run의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run의 뜻은 달리다 라는 뜻이죠. 검정색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입니다. 하다시죠. 그래서 뭐뭐 하라고 시킬 땐 하다시를 문장의 제일 앞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서세요. Stand Stand up, up. 너의 손을 들으세요. raise your hand, Raise your hand. 책을 펼치세요.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손을 들지 마세요. don't raise your head. 그렇지. 그러면 raise 그때 배웠는데요. raise의 뜻은 레이즈의 뜻이 뭘까요? 레이즈의 뜻은요, 예. 들어라. 오케이. 들다란 뜻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씁니다. 하다시죠. 하다시로 시작할 때뭐할때 쓴다고요? 상대방에게 뭐할때 쓴다?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하거나 시킬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raise your hand 하면 하다시로 문장이 시작됐고, 부탁하는 거니까, 뭐 해라? 흔들어라. 들어라. 무엇을? 너의 손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손 들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raise your hand. Don't raise your hand. S 맨 마지막에 안 붙여야 한다, 오케이. 양손 다 들려고? 이렇게 나는. 건들어야 돼? 네. 양손 다 들라고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한 손만 드는 거 아니에요? 양손 다 들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want. I want. Run. 그렇죠. I want run. 자, want는 뭐의 줄임말이래요? Will not. Will not의 줄임말이래요. Will은 무슨 뜻이었어요? 뭐뭐 하다. 뭐뭐 하다예요? 뭐뭐 할 것입니다. do가 뭐뭐 하다고요. 뭐뭐 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don't를 넣으면 안 하다가 되겠네요. 뭐뭐 할 것입니다. 뭐뭐 할 것이다라는 양념씨라고 하는 친구예요. 양념이 뭐예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고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will은 할 것이던데 will not이니까 뭐가 됐다? 안할 겁니다. 뭐할 것이다. 신나기 싫어요. run의 뜻은 달리다. 오케이. 그러면 want to run 하면 달리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 됐네요. 계속해서 Don't shout. 뭐라고? Don't 이거 발음 안 Shout. Shout. Don't shout. Don't shout. Don't shout. 발음이 어려워. Shout의 뜻은 소리 질렀다. 소리 지르다니까 또 무슨 시야? 하다띠. 소리 좀 지르세요 하고 싶으면 Shout. shout 하면 되겠죠. 아까 달려라. Run. 달리지 마라. Don't run. 소리 질러라. Shout. 소리 지르지 마라. Don't shout. Shout. 자, 이번엔 don't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don't는 뭐가 합쳐진 말이에요? do not이 합쳐진 말인데. 근데 do는 원래 뜻은 뭐뭐 뭐뭐 하다라는 하다. 뜻이에요. 그럼 무슨 배웠나? 시예요? 하다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do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두가 없는데. do가 여기 있잖아. 안 보여? 응. 샤웃의 뜻이 뭐기 때문에 소리를 질르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러니까 두가 숨어 있다가 뭐뭐 하지 마라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not을 짜짜. 집어넣어야 되는데 not이 여기 숨어 있던 두랑 합쳐져서 Don't. do Not. not이 되는데 do not을 줄이면 뭐가 된다? Don't. 오케이. 이거 don't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뭐 하지 말라 라는 뜻이 됩니다. Okay.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에 생략된 말은? 오케이 샤웃. 오케이 샤웃. I want. I want 뭐? I'm sorry. I want. Shout. I want shout 한 뭔 뜻이에요? 갖고 샤웃. 무슨 뜻이냐고 물었어요. 나는 소리 지르지 않을 겁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하지마. 킥의 뜻은? 차다. 무슨 시? 하다씨. 그러면 안에 뭐가 숨어있어? Do. 원래 두가 숨어있다가 하지 말려고 하려니까 not하고 합쳐져서 뭘 만들려고 나왔어? Don't. Please를 넣으면 부탁하는 말에 네. please. 부탁하는 말에, 부탁하거나 시키는 말에 please를 넣어. 제발 좀 까불지 마세요. Yeah. Please. 부탁하거나 시키는 말에 please를 넣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 공손. 공손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뜻은 물론 뭐 제발이라는 뜻도 있고 기쁘게 해주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쁘게 해준다고요? 헤이, 즐겁게 해주다라는 뜻도 있고 제발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손한 부탁을 할 때 please를 쓸 수 있다. I'm sorry. I want. I want. Shout. Shout 아니었나 뭐였지? Kick. Kick. I want kick 하면 뭔 뜻이에요? 나는 차지 않을 겁니다. Okay. 됐습니까? 한 개 틀렸을걸요? 그 다음에 한 개 틀렸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앉으세요. Okay. 그러면은 울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Don't cry. Don't cry. 싸우지 마세요. Don't fight. Don't fight. 오케이. 틀렸으니까 틀린 거 고쳐주세요. 맨 마지막에 할까?